안녕하세요. 친절한 TMI 유주쌤입니다. 오늘은 한 달 루틴 스트레칭 4월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달에 준비했었던 챌린지 표에 잘 체크하시면서 따라 해보셨어요? 꼭 이것을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강박보다는 이틀에 한 번꼴로 하시더라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다짐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트레칭은요, 고도비만 분들을 위한 안전하고도 쉬운 스트레칭입니다.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요, 호흡 운동과 함께 몸을 개운하게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에 4월 챌린지 표도 준비해두었으니까요, 꼬박꼬박 체크하시면서 따라와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동작은 이 팔뚝 뒤쪽부터 해서요, 그리고 옆구리까지 개운하게 늘리면서 라인을 조금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먼저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오른 다리를 대각선 앞으로 혹은 조금 더 옆으로 뻗어주세요. 개인 유연성에 따라서 각도를 조절하시면 되고요. 10개 손가락으로 바닥을 쭉 밀어내시면서 척추를 곧게 펴고요. 양쪽 골반으로 반듯하게 앉으실 수 있다면 이제 타올의 양옆쪽 끝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늘 쪽으로 번쩍 들어 올려줍니다. 숨을 한번 들여 마실 때 양쪽 갈비뼈를 활짝 열어주고요. 한숨을 내쉴 때 오른손으로 왼손을 끌어내리듯이 잡아당겨주세요. 숨을 마실 때 다시 제자리까지 들어 올렸다가 내쉴 때 타올을 머리 뒤쪽, 목덜미 쪽을 향해 잡아당기시면서 팔꿈치를 뒤로 조여줍니다. 마시면서 양손 다시 머리 위로 번쩍 들어 올려주시고 내쉬면서 오른손으로 천천히 타올을 잡아당겨서요, 왼팔이 딸려오게 해보세요. 다시 마시는 숨에 제자리로 돌아오시고 내쉬는 숨에 등 뒤쪽으로 팔꿈치를 꽉 한 번 더 조여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시는 숨 다시 높게 들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겨주시고 마시는 숨 제자리에 돌아오세요. 내쉬는 숨에는 양 팔꿈치를 뒤쪽으로 꾹 조여주세요. 마시는 숨에 두 팔을 머리 위로 가져가셔서 번쩍 들어 올리고요. 내쉬는 숨에는 상체를 오른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전시켜서 양쪽 가슴이 오른 발끝을 향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몸통을 앞으로 숙이셔서요, 발바닥에 가지고 계신 타올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동작은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쪽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동작인데요, 좀 두툼하거나 울퉁불퉁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가지런하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선은 척추를 꼿꼿하게 다시 펼쳐 앉아주세요.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으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요. 한숨을 내쉴 때 타올의 양 끝부분을 잡아당기면서 조금씩 몸을 숙여보도록 합시다. 종아리와 허벅지 뒤가 조금 당기실 텐데 이렇게 마시는 호흡, 내쉬는 호흡 반복해서 움직이시다가 이 당기는 감각이 너무 아프지 않으시다면 약간 숙여서 버텨볼까요? 다섯 번만 호흡 골라보세요. 마시고 내쉴 때는 아랫배를 쏙 하고 넣어주시고요. 많이 숙이기 어려우신 분은 척추를 조금 더 들어 올려서 버티셔도 괜찮아요. 혹은 움직임을 하셔도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숨 마시고요. 한숨을 내뱉으세요. 자, 천천히 타올을 풀고 상체를 반듯하게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벌써 3분이나 따라하셨어요. 이제 조금씩 몸에서 열감이 느껴질 텐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어가주세요. 이번에는 오른 다리를 접고요, 왼쪽 다리를 조금 대각선 앞으로 혹은 조금 더 측면을 향해서 뻗어주셔도 괜찮아요. 양손은 골반 뒤에서 시작하고요, 척추를 곧게 들어 올려서 가슴을 한번 펼쳐보세요. 마찬가지로 타올의 양 끄트머리를 잡고 하늘 높이 뻗어 올려줍니다. 이번엔 왼손으로 타올의 끄트머리를 잡아 당기면서요, 오른팔이 서서히 머리 뒤로 넘어갈 것처럼 해보세요. 마시는 숨에 다시 중앙으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양팔꿈치를 등 뒤쪽으로 가볍게 조여볼게요. 마시는 숨에 천천히 들어올리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쭉 넘겨보시고 마시는 숨 중앙으로 돌아오고 내쉬는 숨 등 뒤로 조여주고 마지막 세트예요.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주세요. 내쉬면서 오른쪽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길게 늘려주세요. 마시는 숨 중앙으로 들어올리고
내쉬는 숨 등 뒤쪽으로 꽉 조여줍니다. 잘하셨어요. 다시 양손을 높게 들어 올리셔서요. 몸통을 천천히 왼편으로 비틀어 보세요. 다리의 위치가 영 불편하시면 이제라도 바꾸시면 돼요. 천천히 몸통을 앞으로 숙이시면서 발바닥에 타올을 걸어주고요. 우선은 타올을 아주 가볍게 잡아당기듯 하면서 가슴을 앞으로 꺼내줍니다. 이대로만 유지해도 괜찮아요. 혹은 아까와 같이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조금씩 끌어당기듯 앞으로 숙이셔도 좋고, 이 자세가 어렵지 않으시다면 몸통을 앞으로 숙이신 채로 그대로 머무르셔도 괜찮아요. 다섯 카운트 함께 호흡 골라볼게요. 마시고요. 숨 내쉴 때 아랫배를 쏙 넣어주세요. 마시고 숨 내쉬고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가슴을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내밀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끔 스스로 몸무게를 조금 더 들어 올려보세요.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셨다가요. 자, 한숨을 내뱉습니다. 타올을 풀고 천천히 일어나서 다시 다리 모양을 한 번 더 바꿔볼게요. 자, 왼다리를 접고 오른다리를 옆으로 벌렸어요. 그리고 오른 발바닥에다가 타올을 걸고 타올의 양 끄트머리를 서로 같이 묶어서 잡아줍니다. 자, 우선 왼쪽 손끝으로요, 자신의 왼 어깨를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안 닿아도 괜찮아요. 가리키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 팔꿈치를 대각선 위로 들어 올리시면서 천천히 뒤를 향해서 넘겨보도록 할게요. 허벅지 안쪽이 많이 당기실 수가 있어요. 통증처럼 느껴지시면 그만하셔도 괜찮고요. 여유가 되시면 이제 그 왼쪽 팔을 뒤를 향해서 쭉쭉쭉 하고 함께 뻗어보도록 할게요. 마치 손등으로 허공을 가른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옆구리도 길게 늘려주세요. 깊게 세 번 숨 골라볼까요? 둘,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자, 길게 내쉬고요. 이제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타올을 조금씩 잡아당기시면서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살포시 얹어두시거나 유연하신 분들은 무릎 안쪽에 두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팔을 얼굴 옆쪽으로 길쭉하게 뻗으시면서 팔뚝부터 겨드랑이, 갈비뼈, 그리고 옆구리까지 길게 라인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허리나 어딘가에 부담이 되시면 조금 더 일어서서 하시면 돼요. 세 번만 더 호흡 골라봅시다. 숨을 내쉴 때 오른쪽 가슴을 조금만 더 내밀어 볼게요. 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 마셨다가요. 한숨 내쉽니다. 천천히 몸을 이렇게 세워서 왼손으로 골반 뒤쪽을 짚어주세요. 이번에는 오른 허벅지 앞 근육을 길게 늘려서요. 두툼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왼 허벅지에 체중을 조금 실어 앉으시면서 오른 다리를 구부려줍니다. 체중이 완전 왼손과 왼 허벅지에 실어줘야 돼요. 그리고 발등이 엉덩이 옆으로 다가오게 무릎을 엉덩이 뒤쪽으로 쓰러뜨려 보세요. 이 정도로만 해도 허벅지 앞쪽이 당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금 여유가 되시면 팔꿈치가 옆구리 쪽으로 다가오게 하시면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휙 하고 돌려보세요. 양쪽 가슴을 왼쪽 벽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가볍게 발목을 풀어주었다가 내쉴 때 꽉 조이듯이 끌어당겨보는 거예요. 당긴 채로 기다려주셔도 괜찮고 풀었다가 당겼다가 반복을 해주셔도 좋아요. 세 번만 같이 호흡해볼게요. 마시고요.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다리를 풀고 제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이제 다리 모양을 반대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옆구리를 길쭉하게 늘려주고요. 어깨의 문제를 개선시켜주는 동작이에요. 왼발바닥에 타올을 걸어주고 끄트머리를 묶어서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 끝은 가슴 어깨 쪽을 가리키거나 짚어주셔도 좋아요. 팔꿈치를 대각선 위로 들어 올리시면서 뒤쪽을 향해 서서히 넘겨보도록 할게요. 몸통이 같이 회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도 조금 당기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유지하시거나 오른쪽 팔을 팔꿈치 방향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뻗어보도록 합시다. 손가락 하나하나도 널찍하게 열어주고요. 손 등이 공기를 가르듯이 조금씩 조금씩 더 움직여보세요. 세 번만 호흡 골라봅시다. 숨을 마실 때 갈비뼈가 조금 더 벌어지고요. 호흡을 내쉴 때는 배꼽을 납작하게 잡아당겨주세요. 한 번만 더 숨 마셨다가 한숨 내뱉으셨으면 이제 오른팔을 얼굴 옆쪽으로 쭉 뻗어보세요. 이 정도로만 해도 당기시면 그대로 두시고 여유가 있으면 팔꿈치를 허벅지 위에 살며시 너무 누르시면 안 돼요. 유연하신 분은 무릎 허벅지 안쪽 바닥에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왼쪽 가슴을 앞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내밀어 주고요. 아랫배를 날씬하게 넣고 천천히 숨 골라봅시다. 만일 고개가 불편하신 분들은 떨어뜨려서 아래쪽을 보셔도 좋아요. 저는 위를 보고 할게요. 자, 숨 마시고요. 한숨 내쉬고 손가락 끝까지 쭉 밀어내셔서 옆쪽 라인을 길게 만들어 보세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숨 크게 마셨다가요. 고요히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자, 아까와 같이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을 유연하게 만드는 스트레칭이에요. 왼 다리를 반으로 구부리시고 오른 허벅지와 오른팔로 몸 전체를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왼 무릎은 엉덩이 뒤에 놓일 수 있게끔 비틀어주시고요. 그대로 두셔도 충분하지만 당겼다 풀었다를 반복하기도 해보세요. 혹은 그대로 당긴 상태에서 양 가슴이 측면 향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숨을 마시고요. 호흡 내쉬고 마시면서 천천히 풀고 혹은 잡아당긴 채로 계세요. 내쉬고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숨 마시고 한숨을 천천히 골라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제 발을 조심스럽게 풀고요. 양발은 앞바다리 해주세요. 양반다리처럼 포개어서 앉으시면 돼요. 이번 스트레칭은 겨드랑이 주변으로 해서 좀 울퉁불퉁한 살을 정리하는 자세거든요. 자, 우선 왼팔을 허리 뒤로 감춰보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조금만 더 잡아당겨 볼게요. 그리고 난 뒤에 가슴을 활짝 펼쳐보세요. 여유가 되는 만큼 왼손 등을 오른쪽 날개뼈와 가깝게 끌어 올려 봅니다. 오른손으로는 타올의 끄트머리를 잡고 샤워타올 쓰시는 것처럼 등 뒤로 휙 하고 넘겨주세요. 좀 길게 잡으셔도 괜찮아요. 짤막하게 안 하셔도 돼요.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시고요. 내쉴 때는 오른손으로 타올의 끄트머리를 잡아당기시면서 왼손이 딸려오게 해보세요. 숨을 한번 다시 마셨다가요. 내쉴 때는 반대로 왼손으로 타올의 끝을 잡아당기시면서 오른팔이 구부러지며 뒤로 따라오게요.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잡아당겨주세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숨 마시고 호흡 내쉬고 세 번만 더 골라볼게요. 마시고 내쉴 때 위로 끌어당겨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두 번 남았죠? 가슴 펴고요. 내쉬고 위로 쭉 끌어올려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아래로요. 여러 차례 반복하니까 여기가 좀 근육통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뻐근한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쪽을 향해 쭉 끌어올려서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할게요. 셋, 자, 둘, 마지막 숨, 호흡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려오고요. 팔을 풀고 잠시 호흡 고른 뒤에 반대쪽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팔을 허리 뒤로 감춰보세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손 끝을 조금 더 들여와 주세요. 아까와 같이 날개 쪽지 쪽에 손톱 하나라도 살며시 닿을 수 있게끔 조금만 더 끌어올려 보고요.
타올의 끝머리를 잡고 등 뒤로 넘겨서 두 손으로 타올을 같이 잡으세요. 마찬가지로 왼쪽 팔을 쭉 뻗어주시면서 오른쪽 어깨가 안쪽으로 조금 돌아도 괜찮지만 등을 평평하게 펼쳐볼게요. 숨을 한번 마셨다가 내쉴 때는 오른손으로 타올의 끝을 잡으시면서 아래를 향해 끌어당겨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길쭉하게 왼팔을 들어 올려줍니다.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마시고 내쉬고 다시 숨 마셨다가 내쉬면서 왼팔을 쭉 위로 들어보세요. 자, 왼쪽 팔뚝 주변 근육이 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힘이 많이 들어요.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호흡 내뱉으면서 아래쪽을 향해서 쭉 팔뚝이 머리 뒤로 조금 더 넘어와도 돼요. 숨 마셨다가 내쉴 때 위로 쭉 들고 두 세트만 더 해볼게요. 마시고 자, 왼손으로 타올을 쭉 밀어들어 올려서 잠시 머물러 보도록 해요. 세 번만 호흡 골라보세요. 마지막 호흡을 천천히 내뱉으시면서 아래로 돌아오고요. 타올을 풀고 양손도 툭 하고 내려놓고 어깨의 긴장감을 풀어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스트레칭 어떠셨나요? 고도 비만이신 분들이 필수로 지켜야 하는 운동 수칙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빨리빨리 살을 빼고 싶은 마음에 너무 지나친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작들이 많이 어렵고 힘이 드셨다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움직이는 것 자체에 조금 더 흥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챌린지표에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잊지 마세요. 한 달 루틴 스트레칭 5월에 다시 만나요. 안녕. 더 많은 스트레칭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즈라이크 요가로 놀러와 주세요.